얼만큼 서울을 사랑하시는지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시장님의 가식적인 모습들 이제 보기 지긋지긋합니다. 이 정치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쇼야 쇼. 다시 한번 기회 주시지. 시장님 출마 선언 며칠 남았습니까? 야, 오늘 이벤트 아주 좋더라. 네, 네. 형님 수고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뭐 선거 하루 이틀 합니까? 실검 1위 만들어놔. 혁수야, 너 정치 참 잘한다. 아주 귀한 게 있어요. 잘하자! 현정부! 왜 캠프에 들어오려고 그래? 정치가 하고 싶습니다. 손에 똥 묻힐 생각 있으면 내 거 쓰고 아니면 네 거 들고 집에 가. 내일까지 우리 광고 만들 수 있어요? 해보겠습니다. 그렇지. 우린 지금 바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. 바로 지금. 감사합니다. 전 정부한테서 나올 만한 때깔의 작품은 아니더라. 본부장님, 저희가 찌라시는 아니잖아요.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양진주 후보 캠프 쪽을 지목하신 건 그것 또한 흑색 선전 아닌가요? 내가 변종구만 5년째거든?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서로 상부상조합시다. 방금 들어온 소포입니다. 정치꾼들이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잖아. 과연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? 이거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? 오케이. 다음 공격할 거.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저희가 맡기겠습니까? 현 시장님, 이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. 아, 이런 거 소스가 확실해야죠. 잘못하면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. 저 양진주는 언제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. 이렇게. 이거 일시적인 현상인데 일일비할 필요 없습니다. 원래 한국 선거 있단 식이에요? 이참에 스티브를 데리고 오는 건 어떨까? 하버드 로스쿨에 책도 지금 베스트셀러. 제가 제때 온 거 맞죠? 양진주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.